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입니다. 늪지대 던전스 2 1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늪지대 던전스는 와우. 협동 콘텐츠면서 힐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물은 아닌데? 네, 힐링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힐링이죠, 저희한테. 자, 일단 힐링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힐링과 네, 약간의 전투가 있기 때문에. 자, 기존의 대규모 콘텐츠는 저희가 경쟁이다 보니까 되게 급하게 했어요. 근데 던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로가 협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엄청 급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던전스가 원래 일요일 콘텐츠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음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일요일 콘텐츠를 일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일요일 콘텐츠를 일요일 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던전스를 일요일 날 하면서 다음 대규모 콘텐츠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펭귄님께서 열심히 제작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로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쫙 쓴 게 있었는데 그걸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늪지대 던전스 1 우리 머싸가 열심히 제작을 했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로아를 제가 그때 펭귀님이랑 현이님이랑 뭐 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1년 되지 않았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때려 넣은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직업을 3개 정도 정할 건데요. 딜러, 탱커, 힐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에는 제가 하지 않은 직업들이 나중에 멤버 시점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늪지대 던전스가 어느 정도 좀 줄여가지고 편집을 한다면 풀영상은 멤버십에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과연 제가 어떤 직업을 할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던전스를 안 보신 분들은 어떤 재미일까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무기에 엄청난 다양한 옵션이 붙습니다. 그 개꿀잼이에요, 진짜. 무기에 막 진짜 사기 옵션 붙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세집니다. 네. 자, 무기 파밍에 대한 재미도도 있고요. 네, 관문 돌파에 대한 재미도 있고요. 뭐, 농사하는 재미도 있겠죠. 자, 우리는 우디르님께서도 이 던전스 서브 서포팅을 해주셨고요. 메인으로는 우리 펭귄님께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직업부터 저희 정하죠. 직업은 저희가 오늘 핵심팀이 없어서 3명, 3명, 3명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딜러 3명, 탱커 3명, 힐러 3명 이렇게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던졌으신가요? 지난번 던졌을 때 탱커 했었나요? 예. 그러면 딜러 할 수밖에 없겠죠. 힐러야, 뭐야, 깜짝이야. 힐러야. 딜러는 안 돼. 당신의 운명 힐러로 바뀌었다. 딜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딜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말 걸어주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딜러입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검, 전직 딜러. 딜러로 전직했습니다. 뭐하지? 이번 던전스에는 직업마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각자 뭐 정했는지, 나 딜러. 자,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야 될 곳은 저희 농사장 한번 가보죠. 여기가 저희 메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종의 테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컨텐츠 이걸 우려먹으려면 저희가 테스터로서 약간 좀 열심히 하면서 추가해야 될 거 추가하고 빼야 될 거 빼고 막 이럴 거거든요. 건물이 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인데. 우리 건 우리고 버릴 건 버리고. 전적으로 컨텐츠 수정을 할 수 있는 건 저니까. 예. 제가 뭐 이거는 추가해도 되겠다 싶은 것만 최종 결정해서 펭귄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영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택은 하루에 한번 일일 퀘스트를 받거나 반복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로도 연구소는 영지에 있는 건물과 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연구소 같아. 적혀있네. 상점은 영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연구소를 통해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특수 상점은 랜덤한 시간마다 상인이 찾아오며 특별한 물건을 팝니다. 연구소를 통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벌고 업그레이드 해야지 좀 더 좋아지네요. 농사장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연구소를 통해 농사장을 넓힐 수 있다 합니다. 필요한 아이템 지급했지 않았는데요? 누가 받음? 뭐 없는데? 받음? 제가 받았어요. 자, 일일 퀘스트 한번 보러 가볼까? 예스. 일반 상점부터. 와, 가격은 뭐 대강 비슷할 거야. 돈으로 일단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돈은 일단 0원이네요. 덕춘이 뛰고 장사하기 싫나? 맛이 없는데? 야, 이쪽도 가보자. 저택이 1K였나?
아니 네. 우리 돈이 없는데 이게 맞나? 안녕하세요. 일리퀘스트 할래. 영들을 위한 마음 잘 알겠어요. 오늘도 힘내보자고. 뭐야? 감자 16개, 밀 16개. 반복 퀘스트 할래. 어, 구요라는 거네. 미친 거 아니야? 밀 8개, 감자 8개. 이거 무조건 1캐부터 해야 돼요. 반복 퀘스트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일단 농사 짓자. 감자랑 밀.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씨 있나? 어, 여러분들 던전스는 알다시피 대규모 컨텐츠, 모든 대규모 컨텐츠를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자, 네. 대규모 컨텐츠에 나오는 몬스터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10만원이네. 어, 비싼데? 와, 비싸긴 하다. 야, 우려먹었다기보단 약간 그런 느낌이지. 반가운 느낌. 활용! 아, 활용했다. 아버님, 그 기본 지원템에 뭐 있어요? 씨앗 없음? 열어봐. 나 여기 씨앗에다가 그 농사장 같이 갈 거야. 아하. 뭐라도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있어 가지고 그 농사장으로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그래 한 번씩 둘러보자. 이쪽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농사 일꾼을 정하진 않을 것 같고, 나 사냥 좀 하다가 내가 농사 한번 하러 갈게. 아, 지금 농사를 해놓고 가자. 아, 근데 농사를 해놓고 가야 돼. 세워놔야 해야 돼. 되는 게 그 기본 갑옷 철갑옷이 1,000원이 팔아요. 아, 그 사야 되는구나. 그거 안 사고 괜히 있네. 저는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니까. 아, 좀 짜다. 어, 씨앗을 하나밖에 안 줬는데. 아, 근데 뼈가루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뼈가루가 있으면 좀 갈아줘라, 밭 좀. 알았다. 일단 무화과 만들고. 이게, 잠깐만, 이게 바, 이거 물이 물처럼 안 보이거든? 조심해라. 아니, 이게 그건가? 너 쉐이드 있겠구나. 그 밭 막 너무 막 깔지 말고 농사 상자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야, 물량동이 하나 넣어놨고, 어, 사탕수수는 그냥 일단 하나 깔아놔도 되겠는데. 이거 아무데나 일할게. 내가 깔자 나중에 뭐. 아, 물 있어야 되는구나. 애초에 1캐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돈으로 그 갑밭 사서 보내면 되잖아. 야, 여기다가 박으면 안 되냐? 사탕수수?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가능할 듯. 그 혹시 펭귄이 이거 농장 자라나요? 없어도? 아, 자라죠. 자라요? 혹시 본인이 서 있을 때? 서 있으실 거예요? 안 돼. 어, 잠깐만. 우리 퀘스트 그거만큼 써야 돼. 감자랑 밀만 해야 된다? 네, 밀이랑 감자만 하는 중. 어, 좋아. 지금은 안 자라지만 상점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이제 허수아비를 세울 수 있죠. 오늘은 그래도 그 뭐냐, 좀 서 있어 주세요. 아, 오늘은 인간 허수아비. 인간 허수아비 좀 서 세워줘. 인수아비. 근데 어느 정도 그 허수아비 어, 초반에 지급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하나 정도. 이거 밭을 왜 이렇게 간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8칸 사사지. 아니, 이거 미리 갈아 놓지 마요. 이거 미리 갈아 놓으면 그 낯이 아까움. 아, 이거 뭐 아, 누가 사사야? 누가 이거 감자 먹고 갔는데? 나. 그러니까 사사라서 8이 되는 거지. 8까지 가능하잖아. 8칸. 아버님, 내가 이거 양옆으로 사라서 8까지 가능하다고. 몇 개 먹었음, 아버님? 감자를? 아, 내가 여기 넣어 줄게요. 오케이. 아버님 먼저 퀘스트 깨 보라고. 어. 아, 우리 다 이렇게 가능함? 아버님 한번 깨봐. 가서 상자에 넣었음. 아, 그 안 될 수도 있겠다. 맞냐, 이거 개선법 맞냐? 내가 깨면. 왜요? 응? 왜 안 됨? 이렇게 한 명만 되게끔 설정해 놓은 거 아니야? 저 지금 저기서? 아니죠, 이게 사람마다 한 명씩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한 명씩일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아버님 가서 저거 퀘스트 깨봐요. 넣어놨음. 나 첨부하지 말래? 바치 다 부셔놓고. 트롤하네? 어쩔 TV? 너 사냥이나 가라. 안 돼, 나 농사장 꾸밀 거야. 아, 아버님이 이렇게 안 깰 거면은 내가 깬다? 이렇게 내가 깰게. 일단 이거부터 다 일을 하고. 물을 안 넣어놨어, 애들이. 아, 근데 감자는 저렇게 해놓으면은 감자 다시 해야 되는데. 저건 다 씨앗인데, 감자는. 감자? 저만큼을 다시 심고 저기 자란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동 점프 꺼라. 감자랑 밀 갔다 올게. 아, 오케이. 자동 점프 안 켜 있는데 내 스페이스 바야. 아, 딴 애들 나 켜져 있더라고. 아, 맞아, 그거 꺼야 돼. 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점프를 하고 있는 걸. 첫 시작이다. 어렵네.
여기서 질문. 어떤 새끼야 이거 일자로 봤음? 모르겠어. 누가 인준이. 일자로 봤던데? 오케이. 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나 너무 동사 팬급이긴 해. 근데 오케이. 아 씨발 네가 하셈. 야 이렇게는 내가 했는데 너가 씨발 일자로 봤잖아. 이렇게 5,000원 주는데? 그걸로 아가님 철 풀가파 맞춰가지고 사장 준비해보죠. 어. 아 누가 윤모를 데려왔어 슈발. 그 운영자님 아, 근데 나름... 돈 교환 어딨어요? 돈이요? 좀만 줘봐. 아 그... 돈은 우클릭해서 먹고 아, 수표. 플래시 수표로 뭐 15개 남았어. 수표 뭐 1,001 하면 나오겠죠 보통? 그런 거 기능에 추가해 주세요. 나중에 아, 다른 사람들이 못 하잖아. 국룰이죠 국룰. 이제 이거 아 근데 뭐 배우면 되니까 상관없겠다. 그 정도야 뭐 넣어둠? 배워야지. 아 다이아몬드 갱이 200원인데 막스샘. 다이아몬드 갱이가 200원이라고요? 어. 그러면 왜 철을 준 거지? 다이아를 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럴 거면 다이아 좀 주지 왜. 씨앗이랑 감자 넣어놨으니까 이거 다 심어? 철거미 철거미 오 6인데? 이거 사냥할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첫 던전만 유효하고 이제 그 후 던전 좀 힘들죠. 아 첫 던전 때는 저걸로 쓰라고? 좋다. 그리고 내구도가 있어서 은근 빨리 닳습니다. 멋져요. 그냥 무기 기본 거면 다 똑같아. 야 사실상 아, 그래. 여기서 일리퀘스트 한 사람들만 전투 나갈 수 있겠는데 그럼 난 전투 여기서... 빨리 나가서 내가 돈 벌어야겠다 저기 아가님이 돈 좀 그 외조 좀 하고 와. 아, 내가... 근데 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힐 우클릭하면은 원래 핑 차는데. 잠만. 그 내가 다시 스킬북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금 스킬이 없을 걸? 야 탱커 한 명 힐러 한 명 따라와봐. 야 탱커 핑면아 너가 가. 너가 가 저렇게 그래. 내가. 갱이 넣어놨다. 근데 갑옷을 탱커가 입어야 되지 않아? 나 몰라서 진짜. 어? 지금 근데 탱커랑 힐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스킬이 없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미안해 나 데미지가 1이야. 나 지금 가도 뒤질걸? 지금은 그래, 그러네. 힐러만 데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힐러한테 스킬이 없음 아가씨. 힐러가 없어. 스킬이 없는 거 같은데? 힐러 어, 스킬이 가봐. 없는데. 아 우리가 힐러를 스킬은 이제 던전을 돌아서 아니,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깨야 하얀 하피의 나옵니다. 깃털을 얻으면은 힐러 스킬이 하나 열려요. 아 어디 있어 그거? 그거요? 던전에서 구해야죠. 그거 어디에 나왔어? 아 이거 지금 파밍해야 되는구나. 아니 1단계 영혼서 얻어야겠다 저거. 아니 아버님이 그 딜러를 했잖아요. 그럼 딜러 그 동상에 가서 다시 퀘스트 받아요. 아 오케이 지금 딜러? 오? 버전 어? 세안 하피의 깃털 가져오라는데 나오냐? 나온다. 개천재다. 나와. 지렸다. 자 이제 사냥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사냥터는 아까 메인 마을에 있는 지구본을 우클릭하면 갈 수 있어요. 아 지구본? 오케이. 어? 애들아 여기 수박 있는데 이거 수박 캐면 안 됨? 어? 나 아우님 됨. 아우님 가 있으면 몰래 잠깐 다녀옴. 아 이거 캐라고 그 해놓은 거네. 어, 원래 모험가의 기본 맞아 마을 털는 게 기본이야. 아, 마을 털고 집안 들어가서 항아리 다 깨버리고 그게 기본 공룰임. 맞음. 어? 이거 아 일반 던전인가 이게? 모험가가 아니라 그거 강도 아니야? 어? 아니 오. 마왕을 죽이면 모험가고 못 죽이면 그냥 걔 강도단이지. 와 왔다. 와 야 오랜만이다. 와 오랜만이다. 이게 아 오랜만이다 1단계. 와. 와 옛날에 이거. 야 감자 키우셈 권투 돈이야 이게 남. 어이씨. 농사하면서 방송 봐야겠다. 잡을 만한 거 같은데. 야 족밥이야 얘. 안 맞고도 때릴 수 있어. 어이구 예. 야 근데 힐러 없으면 피가 안 차. 안 맞아야 돼. 열심히 안 맞아야 돼. 힐이 없다니까 우리. 영재 있는 풀 다 캐면서 씨앗 구하고 있는데. 아 저 새끼 벌써 기절했네 빅맨이. 야 갑옷 없으면 못 와. 갑옷 없으면 못 오나봐. 야 아고야 나 좀. 야 너 집 가. 이렇게 봐. 집 가서 농사해. 아 나 그 알템 누르다 죽었어. 이거 안 맞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다시 던전 오면 되지. 야 근데 진짜 에이하. 1단계 던전이 세면 안 되지.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아 야 뭔가 정보 악어는 철풀 갑옷이다. 나 철풀 갑옷 이거 해도 지금 피 3칸이야 지금. 레디 한 명 있어야겠는데? 나 죽으면 살려줄 애들? 어? 죽었어.
아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살려줘 뛰는 중. 야 이거 기절 얼마나 하냐? 와 얘는 존나 쎄 F전사 나 죽을 때 어차피 아가 나 거기까지 못 가 나 죽어도 뭐 야 야 왼쪽 왼쪽 디디디 왼쪽 디디 아 진짜 피지컬이 그거밖에 안 돼? 뒤뒤뒤 해서 뒤 봤잖아. 농담이지. 야 근데 여섯 개 보였어 일단. 오랜만에 듣는다 농담이지. 아 농담은 뭐 했지. 그래 저 정도면 양반이야. 어. 야 위슨 말고 엘프 전사 잡아야겠다. 어? 와 겁내 구독 금방 다네. 얘들아. 어? 어 그래? 겁내 구독이 뭐야? 야 겁내 구독 벌써 반 달았어. 내 구독 내 구독. 아. 근데 이거 검 차이는 클 것 같은 데미지 두 배 차이야. 미름 많다. 나는 기본 검 쓰고 있는데. 기본 검은 그 안 달아. 아 근데 핑맨이 검사장 한번 가볼래? 나 가서 캐스켜야 돼. 나 밀도 구해왔음. 나 블랙스미스가 됐거든. 16개씩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목사가, 나 막 넣었음. 비싸가지도 않다. 아! 나 지금 한 시간 안 돼. 아 이 새끼 아, 뭐야? 사냥 갔다 와. 아 맞아 얘네들 모리 사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들 초기화가 안 되는구나. 아그님 어? 알았다. 내가 마검을 머스타에게 전해받은 마검을 아그님에게 전해주러 가는 마검이 있다고? 어. 머스타한테? 여기 히든피스 하나 구했어. 히든피스가 있어? 히든피스? 영지 안에 잠들어 있던 히든피스야. 머스타가 찾아왔어. 어디야 아그님? 김팽길 안 비켜? 오른쪽. 응 기다려봐. 비켜. 금방 갈게. 친듯이. 아그님 멈춰. 마검센터 있어 밀. 아. 근데 조금 아깝긴 해 지금. 그래? 어? 야 돌조끼 지리네 뭐야? 리타 줘봐. 야 밀 두 세트 캐왔어. 근데 이 몇 개 가져가 몇 개 가져가. 이 히든피스 근데 금방 사라질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 오. 와. 검도에서 어떻게 나가는 거지? 여기 수박이랑 호박 넣어놨다. 존나 많이 넣어놨다. 야 이거 나 야 안 맞으면 사냥할 수 있거든. 싹 다 사냥해야 돼. 이거 30개 100날 걸려. 내일 무기 한 오늘은 무기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그게 하나밖에 못 만든다 이러다. 오케이 사냥 가라고 함. 그 자기 거는 자기가 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농작물도 아, 자기가 구하는 걸로. 뭘 만들었네. 그, 나름 나쁘지 않은 기본 검도. 야 초반에 부서졌음? 2000원짜리 검 정도는 사도 될 것 같은데 바보타고. 아 내가 야 그 내가 마을 가가지고 그 뭐 살지 내가 결정을 해올게. 반대가 너 사냥하고 있어. 아니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 검이 있어야 돼. 나 혼자서는 힘들어. 어? 아까 봤잖아. 아까 봤잖아. 나 그검 이제 부셔져 갔는데. 아 부셔진다고 벌써? 아 오케이. 아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다고. 아나 나름 티키타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편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던전 입장 소감은 24시간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네. 괜찮아. 아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님 이거 일반 걔네 잡으면은 뭐 나옴? 어 뭐지? 일반? 뭐 나오는 거 있음? 일반 그 영혼서 13개. 근데 나 혼자서 13개 모은 거라 잘 나온 편이야 이거. 잠깐 했는데 13개 모은 거거든? 밀이 150원이라고? 개비싸네? 야 그러면 이거 우리, 무기 싹 다 맞춰서 사려면 되겠는데? 이거 밀 좀 있으면 너프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팔죠 그냥? 오늘 좀 팔고 좀 있으면 너프 당할 것 같은데 다 파는 게 낫지 않나? 얼마나 있나 보자. 이거 밀린다 수박도? 준내 맞네. 아니 건수돔밀 한 40개인가 50개 캤어. 아 캐가지고 나온 거야? 아 그런 건 뭐 개꿀이지. 머싸 어딨어? 내가 보여줄게 머싸야. 아 왜 기절해? 왼쪽 가는 중 띠 가는 중 핑맨 형이 퀘스트? 야 퀘스트 다 깼냐? 우리 못 깼지. 아 그럼 64개 남겨놓을게. 야 같이 가자. 아니야 개꿀이다 같이 가자. 가자는 단점도 남겨놔. 맞으면서 해도 돼. 밀은 다 팔아 아가님. 밀 다 팔아. 어? 감자를 그 쓰면 안 돼. 감자는 쓰면 안 되고 밀은 다 사도 돼. 퀘스트에 밀도 있어 일일쾌. 아 있는 거 아는데 밀은 이거 다 밀이야. 아니 근데 밀은 어차피 씨앗이 또 나오니까 씨앗 다 계속 심으면 아, 돼. 아 오케이 지금 팔고 지금 스노우볼 굴리자 그러면. 그냥 스노우볼 굴리는 거 맞는데. 야무진 거 갖고 있네? 뭐싸 개쩐다. 골랐어. 백호의 도끼. 어디 도끼판이? 도끼판. 헉 판매. 어. 야 38,400원?
아니 이건 야구야 너도 와라 여기 3명 야무지다. 아 일단 애들아 갑옷 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오세요. 한 명씩.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겉만 사도 돼. 겉만 사도 돼. 어 겉만 사면 돼 지금. 어 근데 이거 갑옷 차이 존내 큰데? 아 그게 아니라 사면 주면 돼. 그래? 옆 서로 아까님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안정감이 다른 건데 알잖아 아까 해보니까. 그러면 두 명은 안정감이고 확 세 명은 거의 어? 시몬스 침대야. 맞긴 해? 하나 둘 셋. 야 우리 몇 명 사냥 중이야? 세 명. 세 명? 네 명? 세 명. 아니야 악어까지 네 명. 나까지 네 명이면 여덟 개는 사야 돼. 이거 금방 난다. 우리 위즘 말고 저 새끼는 그 아니 저 새끼래 그 엘프는 센가? 몰라 안 때려봤어. 야 누가 힐러라고 했지? 저요. 아, 스킬 없지? 네 어차피 힐러 힐러 지금 그거 없음. 형 나 뒤 남봉 남봉. 어 쌤 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거 일단 돈도 나머지 넣어놓을게. 응? 예스. 만 원 있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 해놓고 많으면 살리면서 가도 돼. 남봉님 리터님. 예스. 그리고 저거 한 명 대가리 누구야? 너블이. 야 다 사냥하러 가. 다. 여기. 어 그래? 나 땅말 피고 있었네. 아니야 아니야 안 했는데. 여기 안 해. 그 땅말 여기 해야겠대.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뭐죠? 핵유저가 있어 핵유저. 왜? 아니 그 좀 빨라요 손이. 야 이거 2만 원하고 2천 원 해서 그 무기 같은 거 사고 다 사냥하자. 핵유저가 있다고? 멋사네 그 쓰지 마세요 오토마우스. 아. 님 있으면 나중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밸런스가 써야 되는 거 기준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어? 안 써도 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이거 무기 줄게 무기 쓰지 마봐. 자 여기 두 개. 너구라 아, 얘들아 살려줘 없어. 오른쪽. 아씨. 무기도. 판단은 어떻게 해? 와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거 영웅석 얻은 거 나한테 지금 다 줄래? 어? 이거 일단 두 개씩 받아. 전 두 개. 아 깜짝이야. 영웅석 줘봐. 혼자 우리... 바람 다 슬슬. 어 뒤에 보내놨어. 김팽이님 죽었는데? 저 테스트 하는 중인데 뭐. 그 머싸야 너도 기... 좀 구한 거 있어? 만들기 없어? 전 여기 준 거예요. 아. 엘프 전사는 좀 팔이 기네. 그래서 길다고? 약간 좀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위습보다 팔이 더 긴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느려 엄청 느려. 됐다. 얘들아 살려줘. 위습처럼 때리면 안 돼. 야 갑옷 필요하다니까. 핑맨이 갑옷 입었는데도 죽는데. 아니 두 명이면? 아 근데 이걸로 빨리 갑옷 맞춰가지고. 야 오늘 1단계 넘기는. 나 언제 살려줘 근데? 안 살렸니? 어? 야 미안. 어? 미안해. 못하겠어. 빨리 갔다. 빨리 악어! 악어! 갔다 한번 두하는 마인드 같은데? 그렇게 됐다. 야 어쩔 수 없었다. 기다려 저기... 빨리 깨. 나 죽은 자리에서 몬스터 죽이고 그냥 가는데? 깜짝 개꿀? 아 야 뭐 사야! 안돼! 길을 열.. 아 야원님 일단 보스 찾자. 우리 하피기타를 얻어야지 스케줄. 어? 아 야 보스부터 빨리 러쉬해볼까 이거? 어 보스 빨리 가자. 보스 러쉬해보자. 이거 그냥 찾아보자. 아 보스방 찾자고? 어 밀지 말고. 나쁘지 않은데? 내 그 옛날... 기억으로는 이쪽이거든? 아 저 옛날에 국룰 루트로 가봄. 국룰 루트 죽이면 살리면 되니까 초반에는 같이 가자고. 같은데. 야 만드가 근데 가다가 뒤질 것 같거든. 나랑 같이 아, 가야 돼. 아씨 야 스바. 아니 내가 길 찾아 놓을게. 아 안돼 안돼 이거 못가. 야 못가 존나 아파. 그냥 뚫어서 못가. 근데 얘네들 반경이 되게 좁아. 아 근데 그 좁은 골목에 그 서있음 엘프 검사가 어디로 가야 돼? 보스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이쪽 우리가 왼쪽 갓길이네. 오른쪽으로 가. 뭐야 위습 위에 다시 나와. 젠 시간 어? 1분 정도 되는데. 찾았다. 찾았는데 큰일 났어. 뭐지? 기억할 수 있나 하고? 아,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막타에 피 세 칸 남을 때 한 번에 죽는 거 같아. 뭐야? 기억했어. 여기 좌표 1, 2, 3, 2, 1, 2, 3, 4. 근데 외웠어 어딘지? 그냥 직진하면 돼. 우회전해서 직진하면 돼. 그래서 나 다른 거 치는 게 일단 되게 지금 영혼석 30개로 무기부터 얻어야 될 것 같아. 체력 150이야 일단. 그 몇 개예요 일단? 30개. 10개 구하면 돼 이제.
위습은 안 잡아도 되니까. 나 두 개 있어, 영혼서. 나도 두 개. 어? 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32개 구해야 된대. 근데 그 리타야? 생각해보면 10포트 리타야? 스킬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다시 구해야 돼. 리타야 꺼져 그냥. 너 나한테 오지 마. 아니 무기는 일단 딜러 무기를 하고 스킬은 뭐 야, 딜러 스킬을 먼저 해주려. 야 근데 딜러 스킬 먼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아니 근데 원이 어차피 스킬은 하피기터를 얻어야 되고요. 그 무기는 조각이라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게 아니라 하피기터를 얻으면 힐러부터 뚫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 힐러가 먼저일 것 같아 이거. 힐러 필수야 이거. 피가 안 차니까 제일 중요할 때. 탱커가 필수. 우리 힐러 지금 누구야? 만든 남봉 만든. 아 다행이다. 왜요? 탱커가 얘 탱커가 힐러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스킬을 뚫었다가 탱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탱커가 보지 좋은 걸걸? 아마 그러겠지. 가보 힐러가 잘해. 탱커 먼저? 그거는 스킬 뭐지? 안녕. 아 씨 세네. 야 야 지금 다들 몇 개야? 나 22개. 저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야, 슬래시 마일 쳐서 같이 가자. 마일 쳐봐. 네 개. 야, 드디어 무기 천무기, 천무기. 제발, 딜러. 와. 탈것은 전력이 나올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무기를 직업별로 선택할 수 있을걸? 그래? 아닌가? 설마 그 탱커 1단계, 힐러 1단계, 딜러 1단계. 아, 맞음. 저거 보세요. 딜러 산다? 딜러 고. 오케이. 옛날처럼 룰렛으로 같은 영혼성은 아니야? 이렇게? 룰렛이 개꿀잼이. 아 좋은 거 떠야 되는데 이거.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전설! 야 갑옷 뜨면 진짜 개망한다. 갑옷만 아니면 돼. 갑옷도 뜸? 설마? 오! 오! 어 레전드리 아닌가? 아 오늘 빨간색 지금 이게 제일 유비자일 높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높은 거임. 미치! 컨텐츠의 시리시야!